정면 회전이라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그 정면 회전의 연습 방법은 바로 뭐냐면요. 결국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오류들, 너무 빨리 회전이 되거나 왼쪽 어깨가 혹은 너무 급격하게 위로 상승하거나 혹은 임팩트 순간에 막힘 현상이 일어나서 회전이 안 되거나,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어깨, 왼쪽 어깨를 어떻게 회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셔서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 방법적인 연습을 할 텐데요.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왼쪽 어깨의 높이를 본인이 어떻게 만들지 마시고 느낌에 그대로 왼쪽 어깨를 둔 상태에서 다운스윙으로 이 트랜지션이 될 때 왼쪽 어깨가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, 절대. 오늘 이 레슨이 왼쪽 어깨의 비밀이지만 분명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이 순서는 항상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가장 지면을 밟고 있는 내 발, 왼발부터 시작해서 쭉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왼발부터 시작해서 왼쪽 골반이 회전이 되고 결국 내 왼쪽 힙이 회전되면서 그 다음에 왼쪽 어깨가 따라와야 돼요.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따라와야지만 결국 임팩트 순간에 정면이라는 연습이 결국 내 왼쪽 어깨는 그대로 제자리로 와서 어드레스 상태로 왼쪽 어깨 위치가 온다는 거죠. 아. 네. 하지만 내 골반, 내 왼쪽의 골반과 내 뭐 골반이 될 수가 있고 내 왼쪽 힙이 될 수가 있고 느낌이 조금씩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. 왼쪽은 계속해서 리드하면서 회전이 되면서 왼쪽 어깨가 제자리로 오는 거죠. 제자리로 오고 내 손은 조금 더 전진 나가 있겠죠. 이 모양을 좀 만들어 보시는 거죠. 이렇게 되면 빨리 열리는 것도 방지되고 위로 상승하는 거 혹은 막힘 현상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제거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제자리에 그대로 높이를 힘을 뺀 상태 목기를 최대한 지키면서 쓱 큰 근육으로 들었다가 정면 두 번을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회전 이 회전은 왼쪽 어깨 이쪽으로 확실하게 회전을 하셔야 돼요. 끝까지 회전을 하셔야 돼요. 결국 이 모든 잘못된 오류들이 왼쪽 어깨를 회전을 못하고 뭔가 여기서 막히어서 퍼 올리거나 여러 가지 오류들이 그대로 그냥 열어버리거나 위로 상승해서 들어 올리거나 잖아요. 그래서 결국 모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회전을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정면 자 계속해서 하체는 회전합니다. 그 다음에 회전 끝까지 이때 하체 이 왼쪽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체가 회전됨과 마찬가지로 내 왼쪽 어깨도 그대로 회전해야 돼요.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상체는 정면을 임팩트 순간에는 정면을 보고 있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 목표 방향 결국 타겟 방향을 향해서 마음껏 좌향절을 하는 거죠. 이렇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왼쪽 어깨를 확실하게 회전을 함으로써 이 체중이 뒤로 이렇게 남을 수가 없어요. 남으라고 해도. 왜냐하면 완벽하게 회전을 구사했기 때문에 이때 모든 체중은 이 왼발 뒤꿈치로 다 넘어가고 모든 체중이 이 왼발에 다 실어지면서 완벽한 이 균형감을 여러분들이 구사해낼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저 연습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. 네, 그래서 네. 제가 장세배 아나운서 시키시려고 했어요? 시키려고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네. 신소라 프로 오늘 지금 세 가지 오류와 또 네. 고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다 맞아요. 보니까 하나가 남았지만 지금 네. 한번 두 가지까지 해볼게요. 네. 자, 첫 번째로는 목 길이를 지켜라. 네. 제가 일단 평소 스윙을 한번 해볼까요? 네, 평소 스윙을 네. 한번 해보세요. 아이고. 회전을 확실히 못하고 균형감이 요즘 안 장마철이어서 회전이 잘 안 되네요. 쓱 네? 들었다가 네. 하체부터 발부터 시작해서 하체가 회전되고 같이 회전. 네.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 길이를 한번 늘려보세요. 어드레스 네. 때. 아 제가 약간 거북목 증후군에 좀 시달렸는데요. 아.
목을 저도 라운드 나가면 사람들이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되냐고 얘기를 해요. 구워진다고. 그렇죠. 그게 목과도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목을 길게 빼고. 그러니까 목을 길게 뺀다기보다도 양쪽 어깨, 네. 이 어깨를 위로 상승시키지 마시고 그대로 좀 축 늘어뜨리면 자연히 원래 목이 기시니까 뭐 본인의 목을 길이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렇죠. 그렇죠. 이제 목을 뺀다고 생각을 하면 힘이 들어갈 그렇죠.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 맞아요. 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서 그냥 목 길이를 네. 지켜주는 거죠. 지켜주게. 네. 그다음에 되고요. 백스윙 했다가 네. 정면 보세요. 두 번 정면. 자, 이때도 마찬가지로 네. 백스윙 해보세요. 백스윙에서 정면 해보세요. 정면 할 때 그냥 상체만 정면하면 의미가 없고요. 자, 백스윙 해보세요. 네. 백스윙 했다가 처음에는 하체가 회전되면서 시작되면서 이 어깨 라인은 그대로 타겟 방향과 평행을 이루지만 내 이 하체는 계속해서 회전이 돼야 되겠죠. 네. 이게 네. 그대로 멈춰 있고 정면 이 연습은 소용이 없어요. 네. 그래서 같이 하셔야 돼요. 다시 한번. 백스윙. 정면 두 번. 또 한 번. 정면. 그다음에 이어서 회전. 자, 풀로 회전. 그렇죠. 네. 자, 어떤 느낌이신가요? 아, 평소에 상체뿐만 아니라 뭐 하체도 좀 따로 노는 느낌도 있었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신소라 프로가 얘기한 오류 중에 한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게 초반에는 이렇게 상체가 따라가는 스윙을 했었어요. 그래서 열리는 거, 빨리 네, 열리는 거. 네. 네, 근데 이제 상체와 하체의 그 템포와 리듬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죠. 네, 이렇게 정면할 때까지 하체를 좀 쓰고 그다음에 상체를 같이 돌리는 이 타이밍을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, 우리? 네. 자, 정면. 하체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. 하체는 돌면서 정면. 다, 다시 한 번. 정면, 그다음에 회전할 때 완벽하게. 자, 이어서. 회전. 자, 그런 식으로.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아까는 균형감을 못 잡았지만 지금 네. 완벽하게 연습 네. 스윙이지만. 네.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스윙은 밸런스를 못 잡으셨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네. 지금은 피니시까지 이렇게 밸런스 그렇죠. 잡는 모습이 네. 선수 같은데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필드에 나가서 이제 세 번째 오류 그 어깨가 막히면서 피니시까지 못 갔거든요. 왜냐하면 잔뜩 긴장하게 되고 자꾸 목도 올라가고 하니까. 그럼 탑핑이 나지 않나요? 네, 탑핑이 네, 났었어요. 네. 근데 지금 목을 길이를 지키고 정면 제대로 회전하니까 이 연습 방법만 갖고도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맞습니다. 느낌입니다. 네, 아유, 좋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 장세변 아나운서처럼 시청자분들도 가지고 계신 그 오류들을 이런 연습 방법을 통해서 처음부터 공을 치려고 하면 잘 안 되실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에서 정면, 이때 몸은 계속 회전이에요. 힙은 회전이 돼야 돼요. 또 정면, 그다음에 시간을 끌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회전. 이때 완벽하게 왼쪽 어깨를 타겟 방향 쪽으로 완벽하게 회전해야 돼요. 멈추면 안 돼요. 뭔가 여기서 멈추고 머뭇거리면 완벽한 회전이 아니고 다 체중이 오른쪽에 조금이라도 좀 남을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의 비거리를 완벽하게 다 공에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왼쪽 어깨만 제대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회전을 해주시면 이 균형감이 좋아지면서 비거리는 물론이고 이 방향성도 다 여러분들이 구사가 됩니다.